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살펴볼 차량은요,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 에센스 차량입니다. 차량 2016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94,000km입니다. N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실내 클리닝 그리고 차량 경정비 모두 마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휠 복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차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탑쪽 보겠습니다. 탑쪽에 선루프 있고요. 그리고 전면 유리 보겠습니다. 유리 보면은 스크래치, 스톤칩 보이지 않고 관리 상태 좋고요. 본넷도 보면은 스크래치나 크랙 보이지 않습니다. 범퍼 쪽 보면은 전방 센서 있고요. 그리고 헤드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운전석 앞쪽 휠 보겠습니다. 휠 상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4.43으로 60% 남았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면 컨디션 좋고요.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보이지 않고요. 그리고 2열 뒤쪽 휠 보면은 휠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휠은 복원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레드 측정해 보겠습니다. 0점 맞췄고요. 3.80으로 50% 가까이 남았습니다. 뒤에 보면은 후방 센서 있고요. 후방 카메라 있고 테일램프 양쪽 깨짐 없습니다. 트렁크 보겠습니다. 트렁크 내부 공간 확인해 주시고요. 네, 관리 상태 좋습니다. 보조석 측면 보겠습니다. 먼저 뒤쪽 휠 보면은 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어 쪽 보겠습니다. 도어 쪽 봤을 때 문콕이나 스크래치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좋습니다. 보조석 앞쪽 휠 보면은 생활기스 있고요. 휠 복원 예정입니다. 차량 이제 내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탑승했고요. 시동 걸었습니다. 앞쪽 계기판 보면 주행거리 94,460km 확인했고요. 핸들 보겠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있고요. 뒤편에 패들 시프트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 핸들 들어가 있고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운전석 보조석에 전동 시트 있고 운전석에 메모리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은 보스 스피커 들어가 있고요. 위에 보겠습니다. 미션 룸미러 블랙박스 있고 위에 쭉 보면은 선루프 있습니다. 선루프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앞쪽에 모니터 보겠습니다. 내비게이션 있고요. 그리고 후진기어 넣었을 때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오토 에어컨 있고 1열에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주행 모드 조절 가능합니다. 보조키 보관 중에 있고요. 밑에 보면은 하이패스 있습니다. 이제 2열 보겠습니다. 네, 2열 탑승했습니다. 앞쪽에 보면 에어컨 송풍구 있고요. 그리고 바닥에 코일 매트 쭉 깔려져 있습니다. 시트 보겠습니다. 시트 보면은 손상 없이 관리 잘 되어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중앙에 보면은 2열에서도 컵홀더 사용 가능합니다. 이제 엔진룸 보러 가겠습니다. 엔진룸 보겠습니다. 엔진룸 내부 봤을 때 관리 상태 좋은 거 확인되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 일정하고 좋습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점검 기록부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등속 조인트 찢김 갈라짐 없습니다. 앞쪽에서 엔진 미션 부분 보도록 할 텐데요. 언더커버로 가려져 있어서 위쪽에서 보여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뒤쪽 타이어 볼게요.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이 잘 없습니다. 반대편 보겠습니다.
타이어 편마모 없고요. 그리고 서스펜션 부식 유격 이탈 없습니다.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치겠습니다. 방금 살펴본 차량은요, 인피니티 Q50S 하이브리드 에센스 차량이었습니다. 차량 카본 드레스업 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휠 복원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량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차량 번호도 같이 알려주시면 더 좋다고 합니다.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타보시고 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